책에 나올 법한 뾰족한 지붕의 하얀 집입니다. 여기서 이제 책을 밤새도록 보고 싶은 손님이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밥 해먹으면서 밤에 별 보면서 그림책을 보는 특별한 체험이면서 동시에 책도 고즈넉한 시골에서 그림책을 원 없이 읽고 싶은 사람들이 북스테이를 하는 공간인데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에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잘 될 때는 여기서 수입이 짭짤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수입원 중에 하나죠. 성수기 때는 주말에 예약이 꽉 찰 정도인데요. 자, 미자 씨의 서점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골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묘미하면 바로 이거죠. 식재료 수확을 통해 도시에서 살 때보다 생활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건 올해 수확한 양파하고 마늘인데 일단 말려서 조금씩 조금씩 먹다 거의 다 먹었는데. 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자 씨의 텃밭엔 파가 빠질 수 없다죠. 맛집인가 봐요. 벌레들이 몰려들었어요. 약을 아예 안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을 건데 뭐 약을 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키운 닭이 낳은 신선한 달걀도 시골 사이에 나온다고 해요. 닭도 키우시고. 세 개나 나 있네. 네, 세 개나 있어요. 자, 수확의 기쁨을 느껴볼 차례죠. 오늘도 한 끼를 직접 기른 식재료로 해결해 봅니다. 직접 기른 애호박으로 전을 하고 있는 미자 씨. 그리고 그 옆에선 남편의 전매 특허. 신선한 달걀로 만든 포슬포슬 부드러운 달걀찜 완성. 사 먹는 게 없으니까 일단 돈은 생활비가 덜 들죠. 아무래도 또 직접 키운 거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상이 완성됐는데요. 정말 맛있겠죠. 오늘도 정성 들여 키운 재료들로 건강하고 맛있게 한 끼를 해결합니다. 자, 평화롭던 시골 서점. 드문드문 손님이 방문했던 평소와 다르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어린이도 아닌 어른들이 저마다 방문해서 그림책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곳에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전주에서 왔어요. 전주에서요? 독서 동아리가 가을에 문학계획을 떠나요. 그래서 같이 지금 연합해서 여기 당진으로 문학계획을 왔습니다. 이야기꾼도 사장님의 역할인데요. 감자꽃입니다. 개인 손님도 있지만 이렇게 단체로 서점이자 문화공간 이곳을 경영하기도 한대요. 사장님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데요. 그림책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과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좋죠.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공간 갖고 있는 게 꿈인데 와서 책 구매도 하고 이렇게 보고 또 자연하고 쉴 수도 있고. 더군다나 연고도 없는 이런 곳까지 와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것이죠. 다른 곳도 아닌 시골에 이렇게 그림책 서점을 낸 이유가 있을까요? 유방암이 걸렸는데 투병을 한 3년 했죠.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너는 뭐가 하고 싶니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나는 언젠가 자연에서 그림책 서점을 할 거야.